이익한 감독 신한은행 마스터즈.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스터즈의 문이 화려하게 열립니다. 권영태와 이원열과 변환태 경기 특히 매미 에어와 아카로이드기 때문에 아 권영태가 여기서 이원열을 잡으면 기석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럼요. 이원열 선수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매미입니다. 네, 아카로이드. 네. 자, 이 매분 이원열이 가져가면 다정제 강한 이원열의 경기 운영이 변영태가 빨립니다. 첫 경기에요. 아카로이드가 첫 경기입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파란색이네요. 자, 파란색 이윤열 선수 진영입니다. 매번 대화 아크로이드고요. 이에 맞서는 변혁 선수의 진영. 자, 노란색 테란 변영태입니다. 이 매번 진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윤열인데요. 첫 경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버트 선수가 상대 전적이 1대1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경기를 펼쳤던 거고 더군다나 그때 변현태 선수는 지금과는 또 다르거든요. 네. 네. 지난 시즌 3 막판 이후로 변현태는 진짜 종족과 상관없이 맵과 상관없이 상대를 다 깼어요. 네. 오히려 변현태 선수의 경기력이 이윤열 선수를 압도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더 많습니다. 네, 그 마스터즈 우승자에게는 뭐 배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만 열권 상당의 또 금반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그것을 그 선수 대기실에서 선수들이 보고 내가 먼저 손을 댔다는 둥 이러면서 굉장히 그 탐을 내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자, 결승전에서 어떤 선수가 멋진 경기를 펼친 후에 가져갈 것인지 그 귀한 반지를요 지켜보겠습니다. 대회 와커넷 전략적인 승부가 잘 나오는 그런 네, 맵이에요. 특히나 뭐 이윤열 선수에게는 맵 그 이 맵에서의 성적이 워낙 좋고 워낙 그 멋진 역전 승부를 또 많이 내기도 했었죠. 네. 네, 양 선수 모두들 일단은 베럭스 먼저 지을 모양인데요. 베럭스 선수, 이윤열 선수는 더블 커맨드를 생각하고 있고 베럭스 선수는 더블이 아니라 거의 현재 모습으로는 그러게요. 더블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그 본진 플레이로 일단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정말 네, 높네요. 네, 개수도 네. 올리고 있죠 지금 네. 베럭스 선수. 네, 네. 그 베럭스를 먼저 짓고 나서 더블 커맨드를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네, 빌드거든요. 베럭스를 먼저 짓는다는 것은 태클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봐야 돼요. 대항 선수들의 빌드가 엇갈리고 있고 아무튼 변형태가 작정하고 나왔어요. 뭔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가장 일감으로는 한동 선수가 뭐 네왈 코너에서 보여줬던 일단 그 골리앗을 활용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를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베럭스 늘려가지고 스티펜 머릴러시를 생각을 했다면 베럭스 위치가 저렇게 되지가 않죠. 예, 일단은 태클을 올리려는 생각이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윤열 선수에게는 대각선 양 진영이 대각선으로 결정된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행운이겠네요. 네. 아니면은 투스타 레이스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배제할 수 없어요. 자, 아무튼 선공을 펼칠 것 같은 변형태인데 지켜보도록 하죠. 네, 투팩을 통한 골리앗 드랍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원팩 투스타 포트를 선택을 하느냐 변형태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로 상대의 이 확장기지를 가져가는 작전을 격파할 것인지 변형태. 일단은 이런 형태의 맵에서 파리런스를 포함해서 반선맵 기본의 맵에서 가장 강력한 빌드인 골리앗 드랍 최적화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원팩까지 완성된 상황에서 골리앗보다는 스타포트를 올릴 모양인데 투스타일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자, 이제 다음 테크 들어가죠. 자, 자 팩트리 위에 무엇을 지을 것인지 변형태 5시 골리앗 드랍 출발해요. 그러네요. 자, 팩트리 하나 더 가져갑니다. 예, 이러면서 그 아머리 또 짓고요. 일단은 여태까지 뭐 예, 벌쳐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래쪽 어딘가에 아머리를 짓고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멀티가 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초반에
흔들어주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페널티 박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흔들어주는 작전하면서 아, 동시에 뭐 중장기에서 노려봅니다. 네. 다 우리는 아니에요 보통은요. 뭐 아무래도 변해터 선수가 시즌 3 스타리그 3-4이전에 한동욱 선수의 경기에서 좀 뭔가 그 힌트를 얻었다고 할까요? 한동욱 선수의 그런 플레이에 더블을 시도했다가 조금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어쨌든 더블을 겨냥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변해터 선수가 역전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휘둘렸었죠. 네. 그리고 또 변영태 선수가 8-1-5-3 맵에서 그 한동욱 선수의 최적화된 빌드에 패하고 예, 뭐 이런 전적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자골리앗 드랍 최적화 형태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생산기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단 순서가 다르고 먼저 이제 칼을 뻗고 먼저 네. 뛰쳐나갈 쪽은 변형태예요. 일단은 베럭스로 멀티를 확인한 순간 변형태 선수는 예상했던 더블 커맨드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고 지금은 4골리앗 정도의 드랍보다는 뭐 한 8골리앗까지 기다렸다가 두 개의 드랍식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일단 높아 보입니다. 베럭스의 위치와 타이밍을 모두 예,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변혁태 선수는 이윤열 선수가 11시이고 그리고 더블 커맨드를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윤열 선수로서는 변혁태 선수가 7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더블 커맨드 이후에 7시에서 최초로 날린 베럭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아직까지 상대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네, 바로 드랍십이 4기 골리아 태우고 일단 출발했죠. 그렇죠. 네. 한기 분량입니다. 한기 분량 벌써 갔어요. 네, 변혁태는 거의 95% 정도 이윤열 선수가 더블이고 네, 대각이고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 4기의 드랍십의 골리앗을 뭔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잃기보다는 추가 타까지도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일단 내렸다 태웠다 하면서 빠져서 시간을 좀 벌어야죠. 네. 이병력만큼 골리앗 4기로 끝까지 못 싸워요. 후속 병력이 언제든지 우긴 와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일꾼 몇 기 정도만 딱 잡고 그냥 많은 정도로 성과가 끝나면은 네, 이 골리앗 드랍으로 재미를 봤다고 볼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드랍십 한 기가 더 합류하게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네. 거예요. 아직도 이윤열 선수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태웠거든요. 네. 태워서 옵니다.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이타 손차적으로 이거 계획된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 타이밍이 좋아요. 네. 결국 이걸로 멀티를 못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밍에 멀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늦춰진 그렇죠. 타이밍을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 골리앗 총 8기가 합치면은 상당한 파괴력인데 이윤열은 경기력이 많지 않아 좋을 때는 끝 잡았습니다. 곧 드랍십이 와요. 이렇게 이제 이윤열 선수 원군이 또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살짝 빼놔요. 일단 네. 이윤열 선수 원군도 지금은 그런 대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예, 변형태의 골리앗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위치가 더 좋습니다. 변형태 선수가 센터랑 이거는 싸운 대기인데 잘하고 있어. 그래도 이윤열 선수가 정말 이거는 대처가 좋습니다. 예. 네, 근데 막아도 좀 피해가 큰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타, 3타가 또 계속 준비되어 있고 확장이 돼가지고 안 끝내요, 변혁대. 예, 이거 정말 좋아요. 살짝 태워갖고 도망가는 척하면서 네. 좋은 위치에 맞고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둘이. 예, 커맨센터 깨지네요. 커맨센터. 그래도 옆도 그렇게 되죠. 자리를 잘 잡았어요, 변혁대가. 네, 지금 보면은 변혁대 선수 지금 이 골리앗들 다시 태울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안 맞는 건 자원이었어. 내가 후속도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막 이 커맨 센터를 지켜냈다는 게 이윤열 선수에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네. 깨지면 자원차까지 버리면 더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변혁수 선수 지금 네. 멀티를 완성을 시켰고 이윤열 선수가 첫 멀티를 시도했다고는 하나 SCB가 좀 많이 잡힌 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변혁수 선수가 네, 재미를 약간 보고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럭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베럭스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럼요. 노출되는 또 출발 타이밍과 그 병력 구매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넘겼기 때문에 네, 멀티를 일단 지켜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혁수 선수도 아직 2팩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3팩이죠. 3팩인가요? 예, 4팩까지 이제 팩토리를 늘려놓은 상황이죠. 자, 드랍십은 두 개 운영합니다. 추가적인 드랍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중간 요격도 한번 늘어보겠어요. 드랍십 요격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의 방향으로는 아직 근소한데 바로 아래쪽으로 지나갑니까? 이거 교전하기 전에 잡아야 된다. 하나 잡혔죠. 잡혔어요. 네. 자, 드랍십 맞춰서 잡혀서 올려서 네. 1분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드랍십을 잡은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윤열 선수는 자신이 드랍십 한 개 나오면 오히려 자신이 두 개의 드랍십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지금이 네. 이윤열 선수에게는 기회입니다. 참 이윤열답네요 정말. 네. 거기다가 이윤열 선수는 지상으로 좀 끌고 있는데 네. 지금 두 개 가거든요 이윤열 선수도. 자, 한 개 그리고 뒤에 자, 거리를 두고 가고 있어요. 여기 SB 잡아주면서
같은데 3시 쪽이 멀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에는 6시 쪽에 확장됐고요. 네, 그러다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네 번 진과 3, 4번 진에서 이제 동시에 네. 네, 교전이 펼쳐진다고 네. 했을 때 정신이 없거든요. 수비가 됩니까 이윤열? 네, 6시 쪽도 네. 지금 타격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그 이 변혁수 선수는 이윤열 선수의 골처 드랍지 네, 의도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이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윤열 선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탈게요. 어차피 시간이 없어요. 아니 SCB 자국보다 최대한 빨리 센터를 네. 때려가지고 깨버리는 거죠. 이윤열 센터 파괴시키기는 힘들고요. 아, 그 전에 변혁수 선수의 명령에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시즈 모드가 개발이 안 됐네요. 지금 아직 근데 병역제 싸움 아까 둘러싸고 어떻게든 막아야 돼. 피해가 많더라도 이윤열 선수 아까 받은 만큼 여기서 충분한 그렇죠. 보상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얻었다고 봅니다. 예, SCB도 1.4 컨트롤을 통해서 제법 잡아줬고 예, 그러면서 이윤열 선수 12시 지역까지 이제 멀티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와, 막 이제 앞서게는 드랍십 하나 계속 변혁수 입장에서 아깝고 네, 예,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은 어쨌든 변혁수 선수가 초반에 몰아친 감은 있긴 합니다만 이 경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예측 불허입니다. 네. 제차 3타가 들어갔는데요. 이윤열 선수가 변혁수 선수의 드랍십 한 기를 떨군 네, 그 매복 플레이가 진짜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네요. 네, 이번 거는 이윤열 선수에게 기회거든요. 엄청 기회죠 지금. 자, 드랍십 3기가 벌써 3개 물량을 빠졌어요. 지킬 수 있는 네. 병력이 없어요. 센터를 확실하게 네.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되면 변혁재 선수는 이 두 개 드랍십으로 9시를 날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날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드랍십 두 개 분량은 어느 정도 병력이 떨어질지. 자, 우선 먼저 확대기자로 게이지를 쭉은 변혁재요. 예, 변혁재 예, 역시 그 이 수비보다는 네.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수비라고 중요한 거는요. 이윤열 네. 선수는 지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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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변혁재는 지키지도 못하고도 6점 피해가 없었지 말아요. 막나요. 일단 막기는 막는 모양이죠. 일꾼 동원한 그림인데 지금 6시. 네, 근데 막아도. 자리 잡았어요. 아직 거의 다 그냥 일꾼이었네요. 동원한 게. 네, 막아도 예. 컵에 센터 날아간 건 치명타입니다. 네, 3시 한때 활성화 되지 않았거든요. 6시가 중요한데 6시가 깨졌어요. 지금은요. 변혁태 선수가 나름대로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 잡고 추가 드랍식으로 병력 태워서 와야 돼요. 네. 그런데 이윤열이 6시 아직까지 자네 병력이 생존해 있는 상태고요. 네. 없이 공격을 퍼붓는 정말 공격적인 성향의 이 파이터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예, 노련한 선수의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 이거는 네. 카운터 블러를 한번 맞은 거예요. 지금 변혁수 이런 경기 더 중원대도 여덟 쪽으로 함정이 될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이윤열 선수가 경기와 또 주도권을 많이 가져간 상황이고요. 네. 이득도 충분히 받고 문제는 이윤열 선수가 추가 드랍식으로 여기서 기동력을 발휘해서 3시 쪽까지 타격을 갔을 때 변혁태 선수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듭니다. 네. 자, 변혁태는 전진병력도 없었고 또 정말 핵심과도 같은 드랍치도 두 개가 다 깨졌어요. 3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변혁태 선수 어떻게든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건물을 부수고 있어요. 네, 자원을 활용한다는 면에 있어서 변혁태 선수는 또 드랍십을 꾸준히 계속 추가해주면서 병력까지 늘리면서 이러기가 빠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으로 오히려 뚫고 지금 있는데 지금 3시에 떨어뜨리면 그야말로 카운터펀치 페이어 펀치입니다. 6시 깨지고 3시까지 3시가 아니라 차라리야 본진을 노리나요 바로? 근데 정면 칩니까? 피지 모드가 됐어. 완전 빼야 돼요. 앞에서 볼리아끼리 한 기씩 내리면은 차라리 점사를 통해서 내리기 전에 드랍십을 제압하는 게 낫습니다만 탱크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드랍십 점사만 해주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변혁태 선수는 진퇴양난이에요. 3시 쪽에 떨어졌어도 타격이 컸을 텐데 지상으로 이동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 드랍십 4기에 이 예비대권 남주가 되면 변혁태 핵폭탄 남는 거예요. 네, 첫 경기 거의 80% 정도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잡았습니다. 네, 성공은 변혁태 선수가 먼저 전략적으로 걸었는데 이윤열이 받아쳤어요. 역시 네오 아카노이드에서 이윤열 진짜 무적이네요. 무적. 지금 저 정도의 드랍십 분량이면 어디를 떨어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변혁태 선수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나와 있는 병력인데다 그 병력을 추가로 합치는 거예요. 병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곱하기 2, 3이 되는 거예요. 조이기 병력을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드랍십이 따라 같이 들어가는 그냥 정면 강행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스캔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빈 곳을 잘 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좋은 자리 옆구리 잡습니까? 빈털 잡나요? 빈털 잡으면 6시를 미워도 되고요. 병력들 빠지면은 그냥 무효 입성하는 거고요. 지금 앞뒤로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변혁태 선수가 위기예요. 변혁태 수비병력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네, 그쪽 다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이거 세시로 그렇죠. 이윤열 선수의 기동성이 변혁태 선수를 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카노이드에서 진짜 절대 퍼펙트 테러입니다. 아카노이드가 이윤열 선수가 경기로 여긴 아카노이드는 내 집이야.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윤
윤재열 선수 플레이는 변영태 선수의 플레이를 똑같이 하면서 맞불을 놓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한동욱의 플레이를 연습해야 돼요. 네. 변영태 이제 확장기 돌아가는 확장기가 없어 진심한테 뛰었습니다. 이곳은 날아갔고요. 잠원 차이는 지금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던 이현열은 자기 땅에서 안 싸워요. 네, 팩토리도 뭐 지금 6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중앙 뭐 중지권 물 뚫고 그냥 네, 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두 개 드랍십으로 나름 해법을 찾아보지만은 굉장히 열악한 경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영태 선수의 뭐 성향이 뭐 잘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공격으로 어떻게든 네, 해법을 찾아보려는 건데. 근데 드랍십 한 개도 네, 이룰 수 있어요. 네,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아, 그럼 드랍시 하나 더 경력이 지금 변 다 끊었어. 고립된 병력이에요. 근데 저런 컨트롤을 통해서 드랍십을 네, 터렛으로부터 살릴 수가 없죠. 예. 굳이 저거 뭐 그렇죠. 나오는 병력으로 여기 맞고 드랍십에 태워서 이제 본진 쪽으로 바로 날아가도 될 정도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 아, 이윤열의 옵션은 많아요. 이윤열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엄청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웬만한 거 다 해도 돼요. 이제는 굳이 뭐 드랍십 활용할 필요 없이 드랍십으로 어느 정도 현 상황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일부 병력으로는 중립권을 네, 꾸준히 뚫어두면 됩니다. 사실 이윤열 선수. 쭉 들어가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변영태 선수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아, 드랍십 숫자 지금 다섯 개거든요. 그렇죠. 병력 차이가 너무 벌어졌고 변영태 선수가 조금 전에 이윤열 선수가 했듯이 골리앗을 일정한 위치에다가 배치해놓고 드랍십 한 세 개 정도를 그냥 순식간에 떨굴 수 네, 있다는 지금 드랍십의 경로가 변영태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않았습니다. 변영태 첫 경기를 끝나는 거 아니고 남은 경기에 있기 때문에 걔도 별 자신의 셀드로 지금 몰아치고 본진인가요? 변형태. 본진 네. 네. 전진 오로지 전진밖에 모르는 변영태의 경력이 세군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을 네, 보여줘야 돼. 변영태도요 남은 경기 더 있거든요. 아, 이래부터 본진 쪽에 네, 내렸군요. 여기가 이윤열의 본진 같네요. 네. 아, 이윤열의 병력은 엄청나게 많이 살아남았고요. 변영태 병력은 거의 잠재하지만 네, 변진 진해져. 자, 변영태 비록 패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으로 어떻게든 간에 상대편에게 그냥 경기를 쉽게 가진 않아요. 변영태는 더블 커맨드를 노리고 나름대로 강수를 뒀는데 일단 멀티 지역을 지켜내면서부터 이윤재 선수의 힘이 느껴집니다. 네, 변영태 선수의 전체 7연속 승부 3패전 11연속 이윤열이 끝내요. 이윤열이 네. 네. 이윤열 네오 아카노이드 첫 경기와 5경기가 네오 아카노이드라고 한다면 상대가 누구건 이윤열은 안정감을 느낄 수 없어요. 네. 특히나 변영태는 매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이윤열 선수는 썩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리버스 템플이 이 경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열은 더더욱 이 경기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네. 꼭 잡아야 되는 경기를 잡아내는 현장 기선을 제압하는 성공한 이윤열 오전 3선 등자 이윤열 마스터스 우승이 이윤열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이윤열 게임스코 1대0으로 앞서 나가네요.